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3월 27일입니다.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조국당 사람들 모렴치에 대해서 조선일보에서 최원규 논설위원이 글을 하나 썼습니다. 조국이란 자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정치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서울고법이 항소심에서 조국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것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아니 1심에서도 실형을 받고 2심에도 실형받은 그 자를 구속을 안 해요? 이 사법부가 제대로 된 사법부입니까 이게? 이 판단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취지 자체는 자숙하면서 본인 재판 준비하라는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선의로 해석하면 확정 판결 전까지 소위 대법원 3심 판결 전까지 무죄 추정이 원칙이라 해도 1, 2심 연속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라면 보통 사람들은 다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소심 선거 직후에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턱하더니 조국혁신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조국혁신당을 창당했습니다. 저쪽 민주당에는 피고인이 당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10개, 재판을 서너 개 받고 있는 이자가 말이죠.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신도시, 위증교사 등등등등등등. 여러분, 정말 복통이 터질 노릇입니다. 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농락하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조국이는 뭐라 했습니까?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 비법률적 방식으로. 소위 미사역으로 포장했지만 이거 창당을 방패막이로 삼고 국회의원에 당선돼가지고 정치적으로 면죄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명색이 형법학자라는 사람이 불구속 재판 원칙을 적용한 법원의 선의를 무시하고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것 똑같은 그런 아주 후한무치한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 검찰 독재정권 종식 사법정의 실현을 외치고 있으니 참 이게 적반하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는 서울법대 아니라 법대 교수 아니라 그 어떠한 자리에 있었어도 그런 위선으로 있었다는 그런 결론밖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가분개 가재도 되고 붕어같이 살고 가재가 되고 개처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해놓고 자기네들은 엄청난 위선 속에서 모든 것을 향유하고 살았다는 그 위선 그 자가 지금 표를 몰아주고 있습니다. 표를 갖고 있습니다. 2020대만이 냉철하게 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40대 50대 정신 차리십시오. 네. 조국이가 모인 데는 전부 40대 50대랍니다. 40대 50대 정신 차리십시오. 아무리 미순이 미순이 세대라고 하더라도 정교조가 날친 그런 교육 속에 교육 환경 속에 세뇌가 됐다 하더라도 이제 대한민국이 보이지 않습니까? 40년을 살았는데 40대 50대가 다 모였다는 겁니다. 조국 모임에 말이죠. 20대 30대 2030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20, 30대가 없다는 것은 진실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20, 30대 세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이지 사진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문제 아닙니까? 명색이 형법학자라는 사람이요, 불구속 재판 원칙을 적용한 법원의 선의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부르짖고 사법정의 실현을 외치고 있으니 이 또한 위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가분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다른 조국 혁신당에 입당한 다른 법조인들 행태도 가관입니다. 이규원 검사는 검찰 개혁을 위해 행동한다는 당 제1강령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입당했다. 이게 검사 출신이 할 소리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그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예?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관여한 그는 지검장 허락 없이 출국 금지 승인 요청서를 조작한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사가 이와 별도로 김학의 관련 조사 보고서를 날조한 혐의로도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김학의 접대 의혹 당사자인 건설업자가 부인했는데도 건설업자가 내 별장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온것 같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모함을 한 혐의입니다. 거의 창작 수준입니다. 이런 자가 소설가가 될 것이지 왜 검사가 돼 가지고 이렇게 못된 짓을 자행을 합니까? 그러자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그것이 김학의 불법 출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돈다 해도 사건 조작 검사가 어떻게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조국 땅에 들어가 있는 이규원 검사, 과거 이규원 검사란 자해입니다. 또 김형현 전 법제처장이란 자도 못지않습니다. 판사 출신입니다. 그는 얼마 전에 어느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조국 대표가 유죄로 얽힌 것은 정치 검사들이 검찰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검찰개혁 기수인 조국을 온갖 검찰권을 동원해 옭아맨 것이고 그런 거악을 척결하려고 입당했다. 검찰을 척결하려고 입당했다. 이런 X 소리를 합니다. X가 뭔지 아십니까? X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 김형현 전 법제처장입니다. 자녀 입시를 위해서 허위 인턴 확인서를 만들고 문재인 정권 측 인사 감찰을 무마한 사람이 어떻게 희생양이 되고 그런 사람을 수사한 검찰이 어떻게 거악이 될수 있습니까? 예? 유죄 판결을 한 법원은 검찰에 노란한 것입니까? 그러면? 판사를 했다는 사람이 일각의 그 조국 동정론에 올라타 사실을 비틀고 있는 이 자를 잡아다가 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 독재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결연한 모습을 보인 조 대표를 보고 용기를 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참. 자식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양심이 마비된 자들, 에? 조국을 또 외롭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조국 혁신당을 택했다. 웃기고 있네, 진짜. 아이고, 이 참,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법제처장을 했어요? 에?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인 이자입니다. 바로 국제인권법연구회, 또 우리법연구회. 이 간사 출신인 그는 문정권 시절 등장한 정치판사의 원조격인 자입니다. 사법개혁을 요구하다가 문정권 출범 직후에 사표 내고 이틀 만에 청와대 법무비 사인이 되고 그로부터 2년 뒤 법제처장으로 초고속 승진하고 당시 민정수석이 바로 조국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밑에서 봐준 거죠. 승진시킨 거죠. 그 처신을 두고 당시 법원 내부에서 권력 얻으려고 법관직을 팔았다.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또조 대표를 향해서 결연한 모습 운운하면서 아부까지 처해대고 있는 그 꼬라지를 보면 정말 구역질이 납니다. 네. 이 조국의 모렴치와 안면몰수는 도를 넘은 지 오래됐습니다. 거기에 파렴치한 법조인들까지 가세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
아무리 모름지치대라지만 그 현실이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최원규 논설위원이 피를 토하는 이런 글을 쓰면서 기사를 쓰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